네, 자, 여러분 이제 16번으로 넘어왔어요. 16번. 내가 너의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었을 텐데. 이제는 지금 아시겠죠, 그죠? 내가 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가정의 과거다. 그죠? 그럼 뭘 써야 되죠? 과거보다 더 전에 거 had pp 써야 되겠지, 그죠? 자, 바로 가봅시다. If I had taken, had taken, take, took, taken 이렇게 되죠? 그래서 if I had taken, 내가 take 했다면, 내 거야 했다면, 그죠? 내 거야 안 한 거예요. 내 거야 했다면, if I had taken, 이때 receive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receive는요, 어떤지 내가 받을게, 이거 receive예요. 배구할 때 receive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그게 receive고, 물리적으로 뭔가를 받을 때 receive죠. 이런 거고, take란 거는 내 속으로 받아들이다, 이건 내 거다, 이런 거라 그랬어요. If I had taken, 내가 받아들였더라면, 그렇죠? 뭐를요? 너의 충고, 그죠? 그래서 시작. If I had taken your advice, 다시 한번 시작. If I had taken your advice. 그 다음에 그런 실수를 내가 하지 않았을 텐데, 난 안 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그것도 역시 과거죠, 그죠? 그래서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I wouldn't have made, 그죠? 실수하다는 영어로 뭐죠?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그래서 made를 쓴 거예요. I wouldn't have mistake, I wouldn't have made, wouldn't have made, 그죠? 그래서 would not, 뭐 could는 좀 안 되겠죠, 그죠? 뭐 안 할, 뭐 만들지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표현이니까. 그래서 would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might도 괜찮죠. might not have made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would나 might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실수, 그래서 그따위 실수 이런 거 오래간만에 하네요, 그죠? such a mistake, such a mistake,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make a mistake 같이 챙겨드세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If I had not, if I had taken your advice, if I taken, if I had taken your advice, I wouldn't have made such a mistake.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If I had taken your advice, had taken, 느낌 가지셔야 돼. 말이 안 돼. had taken your advice, I wouldn't have made such a mistake.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number 18 가봅시다. 18, 18번.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그녀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야. 맨날 놀았던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과거, 말이 안 되는 과거, 됐죠? 자,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그녀가 공부했었더라면, if she had, 시작. If she had studied, if she had studied, 그죠? 열심히 hard, 시작. If she had studied hard, 그죠? 그 다음에 그녀는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옛날 얘기죠, 그죠? 옛날 얘기야.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그죠? 입에 붙여두세요. She might have been able,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랬으니까요. 여기는 be able to를 아마 쓴 것 같아요. 뭐 할 거예요? 합격하다, to pass. 뭐를? 그 시험을, the exam.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일단 요거 가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If she had studied hard, 그죠? She might have been able, 그죠? 그다음에 to pass the exam.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요게 좀 어려웠죠, 그죠? 이 might 다음에 have pp인데, pp 자리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냥 past 쓰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어요. Might have passed, might have pp, 합격했을 텐데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might have, might 다음에 have passed 이렇게 쓰시면은 might have pp니까 뭐 합격했었을 텐데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합격했었을 텐데고, 했었을 텐데 요거는 able to, be able to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합격했었을 텐데가 아니라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가 돼요.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 영어도 있는 거지. 합격했을 텐데가 편해요? 아니면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가 편해요? 당연히 첫 번째 게 편하죠. 아이고, 외국 사람들 이거 어떻게 공부하냐? 합격했을 텐데하고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미국 사람들? 한국어 공부할 때? 영어가 훨씬 쉬워.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자, 이건 왜 이렇게 나왔느냐면요, 이
이 might 대신에 could도 쓸 수 있다는 거 아시죠? should도 되고 뭐 should죠. 뭐 might 되고 뭐 could 그다음 would도 되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could have passed란 말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might have passed 대신에 could have passed도 쓰셔도 돼요. 요거는 might는 추측이니까 합격했었을지도 몰라 이런 뜻이고 could have passed는 뭐예요? 합격했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could have passed도 사실은 좋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돼요. 그래서 might have been able to pass도 뭐 좀 기니까 그냥 could have passed 또는 might have passed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말이 길면은 왜 길다 그랬어요? 조금 더 정확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좀 과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에서요. 합격할 수 있었다 이거는 뭘로 표현이 되냐면 영어에서 can이죠. 뭐뭐 할 수 있다 이거는 can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뭐 했었을 텐데 이건 뭐예요? 추측이 들어가거든. 이 추측은 또 may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can도 넣어야 될 것 같고 may도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동사는 하나만 써야 되잖아. 그래서 might 뒤에 can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can을 안 쓰고요. be able to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can 대신에 be able to가 존재하는 이유가 뜻은 똑같잖아. 할 수 있다. can do. be able to do. 같은 말이에요. can하고 be able to는. 근데 이 두 가지 can하고 might를 같이는 못 쓰니까 조동사를 하나만 두기 위해서 요거만 두고요. might만 두고 요거는 can 대신에 조동사가 아닌 더 조동사 아니죠. 그죠? be able to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측과 능력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could have passed.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might have passed. 이것도 좋다. 그지? could have passed. 좋고. would have passed도 뭐 틀린 거 아니에요. should have passed는 좀 달라요. should have pp는 조금 나중에 다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정도로 해서 18번까지 좀 정리를 해 둡시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f she had studied hard. 공부를 열심히 과거 했었더라면 she might have been able to pass the exam. 그죠? 또는 그냥 뭐 she could have passed the exam. she might have passed the exam. 이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18번까지 해봤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과정의 과거죠. 그죠? 예, 현행 문법, 그죠? 좀 잘못된 문법에서는 이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20번 하나 더 볼게요. 20번. 자, 내가 그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나는 현재 내가 아는 것을 몰랐을 텐데. 그죠? 제 강의를 듣고선 이런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우리 회원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얼마나 많으냐.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자, 내가 그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죠? 수업을 과거에 들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거야. 그죠?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그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 터무니없이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로 가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가정의 과거로 가야 된다. 그래서요. If I had not taken 또 똑같아요. 수업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take를 써요. 그죠? advice가 있어. 그 advice를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take advice. 아까 했던 표현이죠. 이번에는 뭘 take 하는 거예요? 그 수업을 내 거로 다 가죠. 수업을 듣다는 take를 써요. 그죠? If I had not taken. 수업을 안 들었더라면, 그죠? 뭐를? 그 수업이니까, the class. 저한테 메일 보내신 분들은 your class 했겠죠. 그죠? 당신의 수업을 내가 안 들었더라면, 그죠? 그래서 if I had not taken the class. 내가 그 수업을 과거에 안 들었더라면. 그 다음에 나는 현재 내가 아는 걸 몰랐을 거예요. 한마디로 뭐야? 뭐 어쨌단 거야? 나는 몰랐을 거야. 자, 이거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난 몰랐을 거야. 과거예요, 현재야? 이건 현재죠, 그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혼합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과정. 그럼 혼합과정이고 뭐 상관없이 현재면은 그냥 과거로만 하면 되겠네. 알고 있잖아, 지금. 수업을 옛날에 들어서 지금 난 똑똑해. 근데 나 바보 텐데 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I would not have known
what I know. Now 이렇게 가는데요. 아, 요건 답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답이 두 개예요, 사실은. 자, 요건 좀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I would not have known 이렇게 가면 뭐예요? Would not have PP니까 이거는 뭘로 가야 돼? 말이 안 되는 가정의 과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몰랐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여기 이제 모를 것이다가 아니라 몰랐을 것이네요. 그죠? 죄송해요. 지금 아침 6시가 넘었어요. 자,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볼게요.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그죠? 어, 저를 봐서라도 좀 열심히 하세요. 지금 지금 아침 6시가 넘어가니까 아, 힘들어. 자, 아무튼 자, 괜찮아요. 자, I would not have known. 자, 요거는 뭐야? 옛날 얘기하는 거 옛날. 그죠? 만일에 지금 몰랐을 텐데, 지금 모를 텐데, 그러니까, 아, 이게 좀 우리말이 좀 어렵네, 그지? 지금 몰랐을 텐데가 아니라 지금 모를 텐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모를 텐데는 어떻게 가요? 현재지만 과거로 써야지. I would not know.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I would not know. 이거는 지금 현재 모를 텐데. 그 다음에 I would not have known. 요거는 뭐예요? have PP가 왔으니까 이거는 옛날 거, 그치? 그래서 그 당시에 몰랐을 텐데. 그 당시에 알았어. 수업을 들었으니까. 근데 몰랐을 텐데라고 말이 안 되게 또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I would not have known. 그 당시에 몰랐을 거야, 아마. 뭐를 몰라요? 내가 지금 아는 거. 이거는 지금 안다 그래. 이것도 이것마저 new로 갈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내가 아는 거야. 이거는 그냥 명사예요, 명사. 명사절, 그죠? 명사야. 그러니까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거란 뜻이죠. 그래서 what I know now, 그죠? what I know now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앞에서.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웠어요, 이거, 그죠? 상당히 어려웠어요, 20번. 여기 혼합 과정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과거와 과거 두 가지. 그 당시에 내가 그 수업을 안 들었더라면 그 당시에 그거 몰랐을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I would not have known 하고요, I would not know 하고 두 가지 비교하세요. 그 당시에 몰랐을 거예요. 요거는 지금 모를 걸. 됐나요? 그렇게 두 가지 차이로 구분해 둡시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If I had not taken the class, 내가 그 수업을 안 들었더라면, not taken the class, I would not have known. 난 그 당시에 몰랐을 거야. What I know now.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언가를 그 당시에 몰랐을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아주 고급 문장이죠. 그죠?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별표가 한 27만 개? 예, 네, 자, 이 정도로 좀 중요하기도 하고 좀 까다로운 문장이었습니다. 20번까지 했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23번. 만일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린다면 지구는 곧 종말을 직면할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태양이, 우리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랑 유사하죠, 그죠? 태양이 빛을 잃는다면 말이 되는 과정이에요? 안 되는 과정이에요? 그죠? 뭐, 지금 앞으로 태양이요? 앞으로도 한, 여태까지 태양이, 우리 태양 있잖아, 우리. 그죠? 우리 태양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 지금까지 나이가 15억 년이, 아, 지구의 나이가 15억 년이고, 태양 나이가 50억 년인가 막 그러는데, 앞으로 한 100억 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아요, 저는.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지금으로부터 99억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태양이 거의 이제 소멸할 때가 됐으면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말이 안 되죠.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기. 왜 잃어버려요? 그죠? 활활 타고 있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태양의 빛을 앞으로 잃는 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과정의 뭐 미래. 그래서 6번이에요. 6번. 그죠? 말이 안 되는 과정의 미래. 자, 그렇게 합시다. 만일 뭐가 태양이 뭐 한다면 잃어버린다면 되나요? 미래니까 뭘 써야 된다? should나 were를 써야 된다. 시작. If the sun should lose, 그죠? 잃어버리다, lose, 그죠? If the sun should lose, 또는 were to lose, 그죠? were to lose, 그죠? 뭐를 잃어버려요? 그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the light 해도 좋고, 이렇게 하면 또 뭐 남의 빛일 수도 있잖아. 그죠? 남의 빛을 왜 태양이 잊어버려? 잃어버려. 그래서 여기다가 그것의 빛, 그래서 its light 해도 좋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 If the sun, 미래니까 should lose its light. 다시 한번 시작. If the sun should lose its light. 또는 the light. 그 다음에 지구는 어떻게 할 거다? 직면할 거예요. 미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직면할 거다 그러면 will 들어가겠지만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The earth would face. 직면하다, 얼굴을 마주하다. 동사 face를 써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would를 쓰시면 되겠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과거로 쓴 거예요. would face. The earth would face. 뭐를 직면해요? 그 종말을, 그것의 종말 그랬으니까 the end. 그 끝을. 그 다음에 곧, 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미래니까 이렇게 should lose를 쓰는 게 좋고요. 선생님, 현재로 쓰면 안 되나요? 태양이 지금 막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뭐, 그건 뭐, lost라고 쓰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앞으로 미래에 잃어버릴 거니까 뭐, should를 써서 미래임을 좀 더 밝혀주면 좋다. lost도 틀린 건 아니에요. If the sun lost the light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현재죠. 지금 태양이 잃어버린다면, 그죠? 곧 일어날 것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If the sun should lose its light, 뭐가 될 거라고? The earth가 앞으로 would face 뭐를? The end. 언제? Soon. 다시 한번 연결해서 시작. If the sun should lose its light, the earth would face the end soon.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23번까지 해봤어요. 다음 파일 또 넘어오세요.